하이 여러분들,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대구에 왔는데, 이 대구에 온 김에 우리 모카 돌체 라떼, 제가 삼촌이지 않습니까, 이 수달 가족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또 신선한 수산물을 사다가 선물을 해주고, 또 새로운 식구가 생겼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볼 건데, 이 모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처음에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하해가지고 이 아기 수달 너무 귀여웠는데 벌써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튼 선물을 사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있지 않아요? 마트에 오면은 괜히 생물 코너 가서 생물 뭐 있는지 보고, 아이고 이거 귀엽네 햄스터 구경하다 가고, 또 이제 수산물 가면 또 살아있는 거 뭐 있네 해서 또 보면은 아 이거 한번 키우고 싶네 이러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저기 코너 있다. 자 드디어 왔어요. 와 어 있네. 와 살아있는 게 있다. 랍스터 있고 킹크랩이 있어요. 와 근데 킹크랩은 좀 부담되고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와 킹크랩이 러시아에서 오잖아요. 어 써있네. 야 그리고 전복도 하나 사다 줘야겠네. 새 식구 왔는데 전복이랑 랍스터 하나 사갑시다. 살아있는 거죠 다. 와 어 좋다. 어 얘를 주세요. 얘가 더 싱싱해.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죠. 아 근데 오늘 휴일이어서 제가 휴일에 맞춰서 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와 이게 보면은 아이고 귀여워. 어 뭐야, 어 우리 락이랑 나랑 여기 이웃집 살림이랑 찍은 거네. 오이고 귀여워. 어 이게 준다. 비켜봐 비켜봐. 안녕하세요. 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잘 지내셨죠? 또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약소하지만 또 이게 그냥 오기 좀 뭐해서 애들 생식하라고. 아 역시 오 랍스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 주면 또 어떨까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야, 너 맨날 나한테 침 붙이던 녀석 아니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번에? 어, 악수? 어, 손? 어이구! 손? 어이구! 손? 어이구! 어이구 왜 이렇게 잘 줘? 손? 어이구! 설탕아! 설탕아! 아니요! 호로로! 호로로로! 호로로로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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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신 났다! 신 났다! 아이고, 산타 복장 아주 잘 어울리는데? 오! 메리 크리스마스! 어이구, 넌 뭐야? 너 누구니? 아이고 어, 여기 살아있어요. 와 전복 싱싱해요. 아직도 전복도 살아있고. 근데 맛있겠다. 이거 썰어서 초장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거 찝을 것 같은데? 모카 어떡해. 빠졌는데? 근데 모카랑 애들 먹어본 적 있어요? 모카는 먹어봤잖아요. 프리님이 사주셔서. 랍스터? 랍스터 먹어봤어요. 아 진짜요? 아, 아 먹는구나. 아, 어쨌든 새로운 친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아, 아마 전복이랑 랍스터 네. 처음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어 한번 줘보고 안 되면 이제 손질해서 줘야겠네요. 오 마이 갓 설 같다 똥. 자 지금 휴무여가지고 여러분들 손님분들이 안 계시네요. 아이고 플래기독 안녕. 오, 오 뭐야 바뀌었네요? 그쵸. 이거 엄청 네, 바뀌었네요? 네. 파이를 좀 새로 작업했어요. 어 돌체라떼랑 모카랑 다 어디 있죠? 돌체라떼는 안에서 자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내 방에. 네. 새로운 친구랑 함께. 새로운 가족이랑. 네. 아, 그 좋은 친구랑 한번 선물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새로운 방이 너 있구나. 안녕. 근데 처음에 좀 놀랄 수 있어. 안녕. 오, 여기도 엄청 넓다. 여기 왜 이렇게 뜨거워요? 걔네 오니까 숨었네. 여러분 지금 모카가 여기 돌체라떼 딸내미거든요. 근데 모카가 지금 삼촌 왔는데 얼굴 내밀지도 않네. 서운하다 모카야. 기분 나쁜데? 모카 모카야. 얘 모카죠? 네 모카요. 모카는 엄청 막 꼬마치도 않고 뭔가 갈색깔로 뭔가 이뻐요. 모카야 삼촌이야. 아예 나올 것 같네. 아이고 하품했어요. 삼촌 손 냄새 한번 맡아봐 삼촌.
삼촌 기억나? 일단 전복부터. 그 랍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응만 보는 거지 나중에 손질해서 줄 겁니다. 모카야 남자친구 어딨어? 남자친구 새 신고 왔다며. 아유 모카 너무 귀엽다. 모카가 이제 두 살인가요? 이제 곧 두 살이죠. 이번에 또. 아 여보세요 안녕. 아이고 잘생겼죠? 오이고 잘생겼다 야. 모카 삼촌이에요 내가. 너 이름 보니? 오우 얘도 잘생겼다 진짜. 여러분들 같은 수다리여도 그리고 사람도 같은 사람이라도 생김 다 다르지. 수다리여도 생김새가 다르거든요. 사슴벌레도 다르고 다 달라요 진짜로. 사슴벌레 달라요? 네 진짜 달라요. 오 그건 제가 더 잘생긴 사슴벌레 있어요. 네네네. 근데 네, 우선은 애들이 이거를 바로 들고 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보여주기만 하고 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리니까 이런 거 보여줬어요. 이제 손질해서 줘야겠다. 이 삼촌이 이게 먹을 거 가져왔어요. 아야 너 아직 되게 겁이 많구나. 모카야 여기 있어요 삼촌이 가져온 거. 냄새 맡아봐. 그래 이런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아직 소심하구나. 온지 며칠 안 돼가지고. 아 온지 며칠 안 됐어요? 그렇죠 이제 일주일.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모카 태어난 장소 아니에요? 거기 리모델링 하신 거죠? 아 일주일 전에 태어난 거는 아 고래님이 모카를 처음 가는 장소가 여기. 아 맞아 뭐 네. 촬영한 장소 맞아요 직접 의자 접으시고. 아 모카야 너 푸딩컵에 넣어서 무게 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모카야 삼촌 옷 색깔이랑 비슷하다. 어? 사실 맞춰 입었어. 어휴 모카는 진짜 이렇게 강아지같이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유라시아 수달은 천연기념물이고 여기 모카 그리고 여기 뒤에 새 가족인 이제 수컷 수달은 작은 발톱 수달이에요. 돌체 라떼도 작은 발톱 수달. 그래서 어디에서 왔어요? 혹시 궁금해졌어요.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얘는 원래 동남아시아가 서식지인 친구들 한국 수달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천연기념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한국 수달이 마찬가지로 국제적 멸종이 좀 1급이어가지고 개이나 아니면 뭐 카페에서 못 키우고 동물원에서 아. 수족관에서 키울 수 있어요. 아, 그 동물원 등록해야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우선은 이제 모카랑 이 선물로 가져왔는데 안 먹으니까 손질해서 좀 나눠줄게요. 오 안녕. 아유. 아이고 오랜만에 봐요. 너가 라떼니? 너가 돌체니? 자 일로 와서 뜯어 먹어봐요. 여기 하나 더 있어. 이것도 먹어. 아이고 이뻐라. 바로 먹는다. 아이고 잘 먹네. 바로 뜯어 먹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먹는 것도 사실 먹던 사람이 잘 먹지 이 처음 이제 모카랑 새 친구는 안 먹는데 이거 돌체인가요? 네 맞아요. 아 찍었는데 맞췄다 아싸. 돌체 바로 먹죠. 그리고 라떼 바로 먹죠. 야 미끄럼틀 배에서 아주 잘 먹는구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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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차갑지롱 차갑지롱 차갑지롱. 아 도망간다. 물뿌리니까 도망가는 거 봐. 아 근데 얘네들은 왜 합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순사들이 네. 수컷끼리 성체들이 합사가 쉽지가 않아요. 아 거의 사실 통상적으로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라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가 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설명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라떼가 나이가 많은데 그거에 계속 놓여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혹시나 애들이 같이 있나 싶었었어요. 그래서 좀 수컷들인데 어떻게 있지 했는데 아 역시나. 자 한번 손질해서 줘볼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부족해도 송어 잡아와서 먹여, 문어 잡아와서 먹여, 랍스터 사와서 먹여, 전복 사다가 먹여 막 나름 노력합니다. 제가 이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먹여볼게요. 우리 새 친구는 아직 이름이 안 붙여져 있어서 그냥 친구 하는데 제 생각에 또 커피 이름 중 하나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카도 이제 아시죠? 모카. 모카는 푸르님이 정해주셨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이제 가서 한번 먹여볼게요. 또 없어. 또 없어졌어요? 여기 삼촌 왔어요. 삼촌 손질해 왔어. 빨리 와봐. 빨리 먹자. 먹어. 먹어. 빨리 먹어봐. 아이고. 여기 삼촌이 줄게요, 그러면. 이거 진짜 맛있는 거야, 이거 뱃살이야. 먹어야. 안 먹는 거니, 설마? 어이구, 뭐지? 어우, 전복. 어이구. 먹는 소리 들리면 아마 친구 나올 텐데, 친구, 새로운 친구. 남자친구 어디 갔어? 모카야, 있는 거 알거든, 남자친구. 여기 숨은 거 다 알거든. 빨리 나오라고 해. 나왔어요? 이렇게 삼촌이 가져왔어. 이거 먹어봐. 얘네, 이 새로운 친구도 그러면은 베트남에서 자연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사육했던 아이들인 거죠? 아, 이 친구는 국내에 있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데리고 온 친구. 아, 해외에서 온 게 아니라? 아이고, 귀여워. 모카는 여기서 태어나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랑 굉장히 친숙하고 한데, 보통 아쿠아리움에서는 조금 더 친숙하지 않나요? 덜 친숙하죠? 그렇죠. 왜냐면 저희처럼 같이 살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나도 깜짝 놀랐어. 입질은 안 돼요. 방금 순간적으로 여기 새로운 친구가 제 청바지를 살짝 물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엄청 티난 거는 같진 않아요. 근데 모카는 막 슬리퍼에 손 넣고. 야, 그래, 들어가. 야, 거긴 안 돼. 야, 거기 만지지 마. 되게 친숙하죠. 이 모카가 아마 알게 모르게 제 냄새를 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집에 키우는 이제 강아지 냄새 항상 묻히고 왔기 때문에 아마 모카는 저 알아볼 겁니다. 이거 뭐예요? 미꾸라지, 살아있는 미꾸라지예요. 아, 이거 사냥해서 먹는구나. 야, 나 모카 이렇게 수영 잘하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모카 따라서 하세요. 남자친구도 멋있게 한번 사냥해서 해보세요. 열로 옮겼어. 미꾸라지가 여러분들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패드라고 하나? 이제 수달들을 이제 말랑이 고무 패드 같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패드가 있는데 그걸로 잘 잡았네요. 아, 먹지는 않고 지금 약간 장난감처럼 데리고 노는 듯한. 오, 모카 진짜 잘 먹는다. 모카가 이렇게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지 않을까요? 낯설어 하긴 하는데. 학질도 엄청 칵칵해야 돼요. 강아지들도 새끼가 어미가 하는 걸 보고 배우듯이 얘네들도 이제 사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모카가 하는 걸 보고 이제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사람한테 가까이 오기도 하고 이게 아마 보고 배울 겁니다. 오, 잡았어. 아, 잡아서 도망가는 거 봐. 나중에는 이제 대담하게 나와서 먹겠죠. 아이고, 모카가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이제 삼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나중에 송어도 잡아오고 미꾸라지도 잡아올게. 아이고, 이뻐라. 아유. 근데 되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젖은 것 같은데 또 이게 속털은 안 젖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하는 수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해도 수달이 되게 좋아해요. 안녕. 수염 귀여워. 자, 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새로운 식구 모카가 이제 남자친구 생겨서 소식 전해드릴 겸 왔는데 아직 이름이 안 정해져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나중에 이름 정해지면 그땐 이름으로 불러줄게. 아유, 진짜 고양이처럼 숨어있네 아직까지는. 아니요 사실 애들이 안 먹을 줄 알고 사실 너희들을 위해 준비했어. 그래, 에이, 삼촌이 사실 너네 안 챙길 리가 있냐. 모카랑 새 친구만 챙기진 않지. 어우, 근데 얘네들은 진짜 그냥 전복이랑 랍스터 구분 없이 그냥 바로 먹네. 어우, 너무 빨리 먹는데? 천천히 먹어, 체한다. 다 먹고 나면 먹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유, 손 쓰는 거 귀여워. 라떼야, 어유, 많이 먹어. 딸내미 나중에 명절 때 보고, 알았어? 나중에 너네 그 손자라고 하나? 손자 생기면은 같이 잘 놀아줘야 돼. 알았어요. 여기 왜 돌체야, 라떼야, 일로 와봐. 자, 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작았던 모카가 이제 남자친구도 생기고 다 크고
아유, 삼촌한테 너무 애기도 부리고 너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분들도 오셔서 보시고 하셨는데, 아이고, 에그 박사님 너무시네요. 자, 아무튼 오늘 굉장히 귀여운 돌체 라떼, 모카, 그리고 새로운 이제 수달까지 잘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 모카 나중에 좋은 일이 있기를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